교재 137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2회 14년도 1회 2급 F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여시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패스워드 걸려서 나와요. 그 문제지의 패스워드는 제공되어 있으니까 맞추시면 되죠. 왜 에러가 나지? 49 M% 366.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갈 거고요. 2번 문제, 2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서식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간혹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본 작업 1번 입력했잖아요. 입력한 화면에 대하고 서식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A1부터 G1까지 블럭 잡아서 이거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입력은 입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본 작업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HY 중고디 어디 갔죠? 어이 참네. HY 중고디. 글꼴이 뭐가 막 꼬여가지고 이 안에 강의실 컴퓨터가 이상하게 됐나봐요. 이 글꼴이 여러분 HY 중고등 있어요? 있으시죠? 근데 저는 여기 강의실 글꼴들이 뭐가 엉망진창이 됐네요. 없어 말고 뭐. 에이치와이 중고딕이라는 글꼴을 썼는데 글꼴이 안 나와요 지금. 크기는 18, 핵 높이는 30. 아, 여기 그래픽 소바는 많이 있어갖고 글꼴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꼬였는지 그러네요. 자, 그거야 뭐 강의 시험장에 가면 이상이 없이 돌아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A3부터 G3, A3부터 G3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및 머리글에 있는 제목 4 요걸 하래요. 그렇죠? 그럼 누르시면 되는 거고. F4부터 H19까지는 이름 서식 이름 지정에 가서 연락처, 한글로 연락처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란 뒤에다가는 사용자 시장에 가서 골뱅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참.net. 코참.net을 쓸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다운표에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뭐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상하게 막. 네, 그래서 다운표에다 코참.net을 써야만이 제대로 나와요. 다운표에다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대로 나오면 이상이 없어요. 제대로 나오면 이상이 없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원래 원칙은 다운표에다 써주는 거니까. 골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골뱅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 열고 골뱅이 코참점 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렇게 코참점 넷이 대한상공에서 홈페이지 도메인이니까 코참점 넷이 예.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는 가로 가운데 맞춤 이거 하라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선 넣어주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이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기본작업 3번에 가서는 어떤 문제인가요? 이거는요 고급필터를 이용해서 A24부터 T26 사이에 조건을 걸으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이 레드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Q가 나갔다 2만 됐네요. 구분이 레드이고 판매량이 2만 이상이니까는 같은 줄에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 데이터에다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 범위는 블록 잡아주시고 복사되는 위치는 A28번째 클릭하고 확인. 그러니까 레드이면서 판매량이 2만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다 판매량에 대한 글자를 복사해서 직접 밑에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잘못해서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 글자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선이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계산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에 첫 문자와 A로 시작하니까는 8,000원이고요. 19개를 팔았으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그러니까는 VLOOKUP을 써야 되겠네요. VLOOKUP을 써서 왼쪽에 한 글자니까 left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이 자른 글자가 어디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에서 이 표에서 그렇죠. 그리고 F4번 키 누르고 콤마 두 번째 판매가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판매량과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를 서로 코드표에 의해서 찾아서 곱하는 거니까는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문제 휴가 출발일 휴가 출발일이 요 날짜고요. 휴가일수는 4일간이고요.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래요. 자, 는 이 데이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데이트가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나는. 그러니까 4월 1일 출발해서 4개월간 휴가 간다는 얘기예요. 4일이 아니라 4개월 간다는 뜻이에요. 이 데이트는 이 데이트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스 360은 뭐 하는 거예요? 데이스 360은 2014년 4월 1일서부터 이날 출발해서 며칠 날 돌아왔으니까 며칠간 다녀왔느냐 이걸 따지는 게 데이스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쓰면 안 되겠죠? 워크데이를 쓰면 워크데이. 워크데이는 뭐 하는 거죠? 특정 일을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시켜놓고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를 반환한대요. 오케이. 이것밖에 없겠네, 뭐. 그럼 시작 날짜는 언제라고요? 출발일. 그 다음에 데이스는, 데이스. 며칠간? 여기 왼쪽에 있는 휴가 일수대로 갔다 오는 거죠. 왼쪽에 있는 휴가 일수. 그 다음에
holiday라고 돼 있는 거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요 holiday가 궁금하시면은요, holiday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문법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holiday가 궁금하시면 여기는 fx를 누르시면은요, fx의 holiday가 떠요. 이렇게 국경일, 공휴일, 임시공휴일과 같이 작업일수에서 제외된 날짜를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2014년 4월 3일 날 쉬고, 2014년 4월 11일 날 쉬고, 2014년 4월 12일 날, 13일 날도 쉰대. 그러면 잠깐만 볼까요? 2014년 4월 달을 잠깐 볼게요. 4월 달 날짜를. 4월 3일이 목요일이고요. 4월 11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이 13일이에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날은 일요일이고, 요날은 일요일이고, 요날은 목요일이고, 이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빼봅시다. 예를 들어 14일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이거 14일 날로요. 그러면 실제로는 4월 10일이 금요일이니까 4월 12일이 12일이고, 12일이 토요일이고, 13일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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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출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기 10일날 출발하는 사람은 4월 12일이나 13일이 낄 수 있겠죠. 6일간, 7일간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휴가 기간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일날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휴일이라고 지정해 줬잖아요. 이렇게 휴일 일정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했을 때는 워크데이 해주고, 사실은 요거 해서 콤마 요렇게만 하면 답이에요. 우리는요, 요렇게 하면 답인데, 특별히 이날도 휴일이래 우리 회사에서는. 그럼 따로 블럭을 잡아주면은 이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아, 당연히 요거는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없었던 거하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죠. 한번 볼게요. 이걸 빼버릴게요. 정답은 이렇게 나가는 게 정답이고요. 이게 정답이고요. 요거를 휴일로 껴서 한 답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렇게 블럭 잡아서 F4번 키. 요거는 날짜를, 날짜로 바꿔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한번 보세요. 4월 7일 날 이 사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4월 3일이 휴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쉬어야죠. 요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날은 휴일이니까 근무 안 하는 날로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4월 11일 날 출근해야 돼요. 4월 11일 날은 어차피 공휴일이니까, 회사 휴일이에요. 회사 휴일이니까 그날 와서 쉬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이 사람 보세요. 이날 11일 날 휴일인데 이 사람은 11일 날 와야 되는데 요 날도 휴일이 꼈잖아. 휴일이 끼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 12일, 13일, 14일 꼈죠? 15일은 뭐지? 4월 15일은? 4월 16일 날 출근한다는데? 출근 기간 날짜 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죠. 4월 16일서부터 가는 거니까 휴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상관이 없으니까는. 예. 우리 시험에는 몇 날 며칠 날 출발해라 이거야. 휴가를 시작해라 이거지. 4일간 갔다 와라 이거죠. 그럼 언제 오느냐 이거야. 언제 내가 4월 1일서부터 일을 시작할 거야. 내가 어떤 공사일을 맡았어. 근데 4일간 일하래. 그럼 언제 끝나냐 이거지. 언제 끝나냐고.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워크데이니까. 워크데이인데 이거는 휴가 기간을 일정표를 짜줬지 않습니까? 워크데이랑 좀 어색하겠죠. 근데 며칠 날 시작해서 며칠간 일해라 이거지. 며칠간 일해라 이거야. 근데 그 안에는 토요일 일하는 빼고 일하는 거야. 여기서 4일이라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평일날만 4일간 일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월 1일날 시작을 하면 4월 7일날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휴가 이 휴 휴일을 날짜를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날짜도 빼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답은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답인데 이걸 좀 어렵게 내면은 뭐가 된다? 휴일까지 지정해줘 버리면 좀 복잡해지는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요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총 휴가일수. 휴가일수가 맞네. 예, 여기 있네. 16일간을 휴가를 줬는데, 이 사람은 15일간 사용을 했대요. 그럼 하루 남았네. 이 사람은 8일간 휴가를 썼어. 그럼 8일 남았네. 8일 남았으니까 여기 또 5일 사용한 사람이 있어. 5일 사용했으니까 11일 남았잖아. 그런데 8일 이상을 남아 있으면 휴가를 갔다 온 날짜에서 뺀 날짜 수가 8일 이상이면은 휴가 더 갔다 오시오라고 휴가 독촉을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고 4일 미만이면 공백이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휴가 독촉, 휴가 권장, 공백.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번 나오겠지 뭐. 는 if 괄호 열고 요 날짜는 항상 그 날짜죠. F4번키 누르고 빼기 내 왼쪽에는 사용일수 이거 한 계산한 글자가 값이 얼마 이상이면 8 이상이면 뭐 하래요? 휴가 독촉을 하고 아니면 다시 if 휴가일수 전체 휴가일수 고정시키고 빼기 내 왼쪽에 있는 사용일수에서 뺀 값이 4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고 그것도 아니면 뭐다? 빈칸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15일 갔다 온 사람은 하루 남았으니까 4일 이상이 돼야 휴가를 권장을 받든 독촉을 하든 할 텐데 그렇죠. 해설에 답을 한번 보세요. 해설에 답이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이건 뭡니까? MID하고 search 함수를 사용하래요. search 함수를 쓰라 그랬는데 답이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보죠 뭐. 지금 뭐뭐를 쓰는 거예요 함수를? MID 함수를 쓰래요. 즉 이 사람은 love99@naver.com이니까 love99가 아이디지 않습니까? 요게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얘를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는 MID 오른쪽에 있는 글자에서 일단 C 작은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하죠. 여기 love99든 뭐든 간에 첫 번째부터 여섯 개, 첫 번째에서부터 뭐 일곱 개, 다섯 개, 네 개 잘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컴마. 서치 함수가 들어갔어요. 서치 함수가 들어갔는데, 일단 서치 함수부터 찾아보자고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지 찾아봐야 돼. 는 서치. 이 글자에서 시작하는데 잠깐만요. 골뱅이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골뱅이라는 글자를 찾을 거야. find text니까 찾고자 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여기 있는 글자에서 찾을 거라 여기에서. 근데 start number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찾아야죠.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콤마 1 쓰는 건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골뱅이가 몇 번째 있어요? 러브 99 다음에 골뱅이니까 이 7, 7번째 맞죠? 그럼 다 한번 보자고. 얘는 MUAKIEA 7글자네. 7글자 다음에 8번째 골뱅이가 있고.
Y 이거 뭐야? YSES라고 하는 글자는 다섯 번째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나? 는 MID 오른쪽 글자에서 첫 번째부터 이 사람은 아이디가 몇 글자? 여섯 글자죠? 여섯 글자지 않습니까? 여섯 글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 몇 글자예요? 이 사람은 일곱 글자죠? 이 사람은 자동체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곱 글자를 써야 되고요. 이 사람 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가 돼야 되고요. 다섯 글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 네 글자죠? 네 글자. 네 글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글자가. 그러면 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섯 개를 잘라야 돼요. 골뱅이는 일곱 번째부터 있대요. 얘는 일곱 개를 잘라야 돼요. 골뱅이가 여덟 번째 있대요. 얘는 몇 개가 있다? 글자가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개가 있는데 골뱅이 여덟 번째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많잖아 여기가 오른쪽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게 뭐냐면 7 빼기 1이에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 개수에 여기 있는 일곱 번째에서 한 개를 더 빼서 여섯 개를 잘라야 되고 이 사람은 네 개인데 이 네 개라는 말은 뭐예요? 오른쪽에는 이 숫자 5에서 하나 뺀 게 넷이지 않습니까? 5에서 하나 뺀 게 넷이고 여기는 7에서 하나 뺀 게 6이고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공식이 여기에 다시 적용이 되면 여기 공식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빼기 2를 해주면 답이 맞아. 답이 짱 맞아. 요 답이 조금은 낯설 수 있어요. 14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MID 함수가 나와 있어요. search 골뱅이란 글자를 찾아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오른쪽 이메일 주소에서 찾아라 이거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거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안 써도 돼요. 책에 서치 괄호 열고 따옴표 안에 골뱅이 콤마 J16 콤마 1이라고 돼 있는데 그 콤마 1은 안 써도 된다고. 안 써도 1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괄호 닫고 빼기 1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요 빼기 1은 뭐예요? 골뱅이가 일곱 번째 있으니까 여섯 번째만큼 잘라야 되고 골뱅이가 여덟 번째 있으면 일곱 개만큼 잘라야 되고 골뱅이가 다섯 번째 있으면 네 개만큼 잘라야 아이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빼준 거예요. 이런 관계식 성립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그런 관계식을 성립하는 건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좋았는데 복잡한 공식이 나오니까 싫은 거지. 예. 근데 서치라는 함수가 실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지진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건 뭡니까? 남학생들에 대해서 영어 점수가 평균이 일단 조건에 맞는 평균 계산하는 거죠?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럼 그냥 에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if를 써야죠. 에버리지 if는 는 average if 일단은 범위는 어디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져야 되고요. 조건은 뭐다? 남자고 이때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고? 영어 점수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85.4라고 툭 튀어나오는데 이 소수점이 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냥 정수화 시키래. 반올림 없이 즉 잘라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리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도 있지만 트렁크라는 함수도 있단 말이에요.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 함수를 여기다 쓰게 된 거예요. 트렁크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딱 소수점 여기가 잘라졌죠. 그럼 그 뒤에다가 뭐 쓰래요? 몇 점이라고 쓰라겠으니까 앰퍼센드에다가 몇 점하고 써야지. 몇 점.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세요. 이 함수를 덤프까지 다 외우려 쓰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먼저 에버리지 if를 완성하고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반을 소수점 이하 잘라버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 뒤에다가 앰퍼센드 연산자 이용해서 몇 점이라는 메시지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답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쓰게도 되지만 한 번에 다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건데 함수라는 게 숙달이 좀 안 되셨으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나가셔야 된다 이거죠. 자, 분석 작업 1번. 이거는 통합 기능이니까 먼저 블록 잡고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 지금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으로 바꾸고 참조 영역은 어디죠? 1호는 빼야죠. 공급명서부터 쭉 가시면 되죠.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 확인 눌러주면은 평균 나왔어요. 단순해요. 만약에 이것이 통합에 가서 블럭을 잡을 때 잘못 잡으면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첫 행은 알겠고 왼쪽 열은 써요? 깨지잖아. 자, 통합에 가서 이거를 분 참조 영역을 잘 잡으셔야 돼. 왼쪽에는 1월, 2월, 3월, 4월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첫 행이니까 뭐예요? 고국명, 성인, 청소년, 어린이라는 항목이고 왼쪽 열은 뭐예요? 경복궁, 창경궁서부터 운영궁까지 왼쪽 열이고 확인 누르면 되고 알아서 들어온다 이거죠.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 같은데요. 판매가 B6번째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놓고 볼까요? 판매가가 변경이 되면은 그리고 판매량도 변경이 되면은 판매가와 판매량이 변경이 되면은 뭐가 변동했는가? 순이익총액 얘가 변하는가 봐요. 얘가 예. 왼쪽에 있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순이익총액의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니까 첫 번째 B의 여섯 번째 셀에 대해서는 상단에다가 판매가 이름 상자 등록하고 그 다음 B 일곱 번째 셀에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름 상자 등록하고 2의 일곱 번째는 순이익총액이라고 하는 정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만들었으니까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 증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75,000원 8,000원짜리 그 자리를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8만원과 얼마 9,000원으로 바꿔주고 추가 이번에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변경셀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확인 누르면 얼마 7만원에 7,000원 확인 두 가지 시나리오 완성이 됐고요. 이때 이제 요약 버튼 눌러줘서
순익총액에 따른 결과가 바뀌게끔 하면 돼요. 이때 이 시나리오 요약은 분석작업 2번, 분석작업 2번 왼쪽에 들어오게끔 하래요. 예, 자동으로 왼쪽으로 가니까 상관없죠. 예. 자, 답이 뭔지는 몰라요.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순서대로 잘만 따라서 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매크로 작업. 첫 번째. C16번째부터 F16번째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자, 그렇다면은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리고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H3부터 I의 5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고 이 도형을 딸깍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평균. 기록을 해서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블록 잡아서 는 에버레이지 블록을 쭉 잡아가지고 엔터 치고 얘를 자동처리 쫙 해주면 돼요. 예. 그리고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누르는 순간 평균이 쫙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A3부터 F3까지 셀 스타일에 있는 강조색 3번을 만드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이때 똑같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H8부터 I의 10번까지인가요? 예. 여기다 서식이라고 쓰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이제 매크로를 지정하고 서식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 확인 누르면 자, 첫 줄 블록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몇 번? 3번. 네,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없었는데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한번 바꿔놓고 볼게요. 예, 이렇게 돼 있었고 글자 색깔은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서식을 누르는 순간 착 바뀌고 평균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클릭하는 순간 예, 평균이 착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차트 작업. 차트 작업은 유일하게 결과치를 보여주니까 결과치를 보고 하시면 돼요. 1번 접수번호가 보입니까? 접수번호 계열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상단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접수번호 계열이 보이는 게 있어요. 접수번호 계열이라는 게 보세요. 제가 여기 범례를 클릭하면 여기가 범례가 선택된 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빨간 거 진료비를 누르면 진료비라고 떠 있고 녹색 주사비를 누르면 주사비라고 계열이 나와요. 근데 접수번호는 밑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접수번호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럴 땐 여기에 가셔서 접수번호 나오는 계열을 클릭하시면 접수번호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키 누르시면 사라져요. 접수번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클릭이 안 되는 때는 위에 있는 계열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비를. 주사비에 대해서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사비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계열 종류를 바꾸시면 돼요. 뭐로? 꺾음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접수번호 계열을 삭제하고 가로 항목축, 가로 항목축을 바꾸라 그랬는데 가로 항목축이 1, 2, 3, 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있죠.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셔서 여기 가로 항목축이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김시혁, 이은선, 신서준 하고 김시혁, 이은선, 신서준, 김수혜, 윤현민, 유시연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접수번호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계열 선택하는 란이 있고 얘를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이라는 이 여기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가로 쪽에 보면 여기 1, 2, 3, 4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1, 2, 3, 4라고 된 이 부분을 편집하러 갈 건데 편집 버튼 누르셔서 김시혁, 이은선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신서준, 김수혜, 윤현민, 유시현 네 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그 확인 눌러주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밑에 깔려 들어가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2번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만들어줘야 돼요. 차트 제목 20대, 30대 진료, 기록, 현황. 예. 크기는 얼마로요? 20으로 제목에 입력하고 글꼴 크기는 2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주사비 계열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꺾은선 하나 그랬어요. 표식 있는 꺾은선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범례에 대놓고 우리가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범례 서식이 뜨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위쪽으로 올려도 되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 범례에다 클릭해놓고 레이아웃에 가시면 범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범례를 위쪽으로 올려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던 거를 위로 올려도 되고 저 위에 차트 도구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있는 거에 가서 이 범례 위치를 위로 올려라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전체를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너비는 3포인트 하라고 돼 있고 둥근 모서리 차트 형의 테두리 스타일을 3포인트로 해주고 둥근 모서리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두툼한 테두리 선이 생기고 얘가 모서리가 둥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다 해결 본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그 계열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까 나이였었나? 나이? 예, 그거를 제가 어디로 갔었어요? 여기 가서 나이, 뭐 어느 항목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번호 계열, 접수번호 계열.
이 접수번호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 선택을 하고 접수번호 계열을 선택하고 딜리트키 눌렀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었던 접수번호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제거 눌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도 오른쪽 145쪽에 보시면은 계열을 삭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블 넣어주는 거 하고 그렇게 지정하는 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비 요거죠. 여기 와서 테두리 사이를 3포인트로 하고 둥근목별 모서리를 한다는 거는 145쪽 오른쪽에 있는 교재 오른쪽에서도 메시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죠. 147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와있는 D형 3회 문제죠. 얘를 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시간을 한 30분 안에 입력하는 건 빼시고 빠른 속도로 한번 쫙 한번 해보세요.